20대의 한 청년 창업가가 복권에서 힌트를 얻은 아이디어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먹지에 그려진 밑그림을 따라 슥슥 긁기만 하면 코팅된 부분이 벗겨지면서 전 세계 유명한 명소의 야경이 금빛으로 바뀝니다. 하성영 대표는 특별한 방법으로 세계 명소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된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한편 크기의 작은 컨테이너에서 창업을 시작해 지금은 직원 20명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하성용 대표. 그의 제품은 지난해 한 서점에서 취미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종이를 긁어내자 화려한 금빛 세상이 펼쳐집니다. 덧칠한 검은색 크레파스를 긁어내 그림을 그리던 미술 시간의 추억을 상품화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우수한 아이디어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확장을 이끌었던 하성용 대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창업자였기 때문에 사업을 이제 기업을 꾸려나가면서 필요했던 그런 조언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한테 뭐 사람 관리, 인사 관리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받았었고 유통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참 많이 연결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뭐 서점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대형 마켓에 들어가야 된다 할 때 사실 기업이 어떤 활동들을 하기 위한 시작은 결국엔 사람이거든요. 어디랑 어떻게 연락을 할 건지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점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모든 활동이. 그래서 저는 청년사관학교를 통해서 참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고 기업을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하성용 대표. 어른들을 위한 힐링 제품에서부터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제품, 그리고 추억을 떠올리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크래치 제품으로 회사의 브랜드를 알린 하성용 대표는 새로운 소재를 활용해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